어려서부터 워낙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형들, 누나들 이런 사람도 와서 듣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돈을 받고 이야기를 들려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게 되게 재밌었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건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뭐 진짜로 그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계속 소설들을 읽고 이러면 살아가다가 대학원에 가서야 소설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별다른 계기는 없고요. 다른 모든 작가들이 그렇듯이 많이 읽다 보니까 나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뭐 별다른 계기는 없습니다. 선생님, 90년대 후반 등단한 이래로 한국 문학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학 작품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이러한 새로움이 선생님 자신의 개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징표가 아닐까, 저라는 인간이. 왜냐하면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특별하다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들마다 사람들이 놀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어떤 그 새로운 징후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글 쓰기 시작한 지 이제 8년째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랑 비슷한 작가도 나오지 않고 만약에 징후였다면 제 뒤로 많이들 나왔을 텐데 여전히 저는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저 자신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제 소설, 제 문학 이런 것들에 좀 그런 기이한 인물들, 좀 한국 문학에서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색다른 어떤 전개, 이제 플롯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루지 않았던 주제. 어떤 특기를 보니까 네. 내 같은 소설을 쓰고 싶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이 쓰고 싶은 소설이 과연 어떤 소설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였기 때문에 썼는데 공교롭게도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담배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담배를 끊고 그리고 그 뒤에 쓰고 있는 소설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뭐랄까 약간 폐쇄적이고 그리고 탐미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좀 파괴적인 그런 소설들을 쓰고 싶었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은 좀 마스터피스를 쓰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욕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 변화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변화라던가 진전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좀 예를 들어서 제가 97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 그렇습니다만 결혼을 전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 전에는 아무래도 좀 리비도가 과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품에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욕구, 욕망, 그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것은 뭐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시기의 작품들은 좀 타나토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썼던 소설들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호출에 들어있는 도마뱀이라든지 또는 뭐 일련의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소설 속에서 피가 튀고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파괴적인 욕망들이 가득했던 때인데요. 결혼을 후에 나온 작품집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에 수록된 흡혈귀라든지 피뢰침이라든지 뭐 그 밖에 비상구라든지 이런 소설들은 이전의 소설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괴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좀 소설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야기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야기성 그 내러티브의 어떤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야기를 빌어서 사실은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어두움, 뜨거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그 뒤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 뒤에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썼던 아랑은 왜 같은 소설도 사실은 아랑이라는 전설이 변형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고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소설, 단편 소설도 역시 좀 강력한 이야기성을 가지고 시대와 어떤 그 인간의 문제, 인간은 과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는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역사와 부딪혔을 때 나약한, 정말 허약한 존재인가라는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들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제 선배 작가들, 근대문학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많은 작가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해외 작가들은 좀 거긴 진짜로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거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많은 작가들이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는 살만 루시디라든지, 그 다음에 존 파울즈라든지, 뭐 이런 영국 쪽의 작가들한테서 어떤 소설을 다루는 지적인 태도, 그리고 그런 영향들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는 뭐 폴 오스터 같은 작가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남미 작가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의 작가들이나 이쪽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든지, 이사벨 아엔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작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중남미 문학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남미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소설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 열린 태도, 그 소설과 신화와 상상을 교직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것, 영국 작가들에게서는 그것들을 지적으로 결합하는 태도, 어떤 지적인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고요. 그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2003년도에 아이오와 대학의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대와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현재 동시대 다른 전 세계의 작가들이, 젊은 작가들이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이슈들을 좀 트래킹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른 나라의 작가들도 자기 선배 작가들, 그러니까 민족 그 언어권 안에서 먼저 작품을 썼던 소설가들보다는 동세대의 다른 나라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수직적인 그 문학, 민족 문학의 수직적인 그 어떤 계승에서 최근에는 수평적인 교류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작가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 뭐 인종적인 문제든, 인종 문제든, 아니면 소설 본연에 관한 어떤 내러티브의 문제든, 여러 가지 그런 최근에 정말 그 관심사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해 볼 생각이 있고요. 가 있는 동안은 역시 뭐 창작 워크샵이니까 소설을 하나 시작할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소설을 하나 끝냈기 때문에, 특히 좀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없는 소설이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훨씬 그 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한국에서의 어떤 저의 삶이라든지, 또는 제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 한국에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좀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나가서는 새로운 소설 하나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